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나흘째인 오늘 전국 관광지와 도심 곳곳이 청명한 가을 날씨를 즐기는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경복궁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은 기자, 오늘 많은 시민들이 경복궁을 찾았죠? 네, 저는 지금 경회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정규 관람 시간이 6시까지여서 지금은 텅 빈 모습이지만 조금 전까지 이곳은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이 야간 개장도 휴일 없이 이어지는데요. 잠시 뒤 조명이 켜지고 7시부터 9시 반까지 문이 열립니다. 2,700장 관람권 예매는 일찌감치 매진됐지만 이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다양한 문화 행사가 준비된 도심 곳곳이 붐볐고 이 가을 꽃 축제가 열린 일산 호수공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시민들은 긴 연휴를 만끽했습니다. 여유롭게 명절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학원도 안 가고 추석 용돈도 받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연휴랑 네, 오늘 날씨도 나들이하기 딱 좋았습니다. 남은 연휴도 계속 맑을까요? 네, 종일 파란 하늘이 펼쳐졌지만 낮과 밤 기온이 15도까지 벌어졌습니다. 한낮엔 반팔을 입고 물놀이하는 아이들도 볼 수 있었는데 해가 기울면서 외투를 챙겨 입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아침 공기는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이 모레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이 귀경길 정체 시작됐죠.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귀경길 정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요금소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30분, 광주에선 4시간이 걸립니다. 정체는 밤 11시가 넘어서 풀릴 전망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오늘 밤 12시까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경복궁에서 JTBC 최하은입니다. 그런가 하면 황금 연휴를 집콕하며 보내겠다는 사람도 10명 중 3명이나 됩니다. 움직이면 돈이죠. 껑충 뛴 물가가 부담인 건데 숙박비와 항공권, 외식 물가가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출발해 개천절에 돌아오는 일본 도쿄행 비행기 티켓을 찾아봤습니다. 왕복 70만 원대는 기본이고 시간대에 따라 100만 원이 넘는 항공권도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한때 주춤했던 국제 항공권 가격은 지난 5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가 많아진 데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유류 할증료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연휴 기간 가족끼리 간단히 모이기만 하고 여행은 가지 않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 좀 알아봤는데 보통 때보다 한 3배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면 그냥 집에 있어야겠다. 그래서 다 같이 여행은 못 가죠. 항공료가 너무 올라서. 국내 여행도 물가 부담이 큰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 콘도와 호텔의 숙박료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9.5%, 6.9% 비싸져 평균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연휴엔 숙박비가 더 뛰었습니다. 제주의 5성급 호텔들은 연휴 기간 하루 숙박비가 50만 원에서 70만 원대로 평소보다 훨씬 비쌉니다. 비용 좀 그게 부담되니까 근처 당일치기로만 갔다 오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요 관광지의 음식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비싸진 여행 물가에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이 집에서 쉬겠다고 응답해 여행을 떠난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추석 연휴의 나흘째인 오늘 정치권도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 여기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선거 비용 40억 원에 대해 애교로 봐달라고 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지도부가 선거운동에 총출동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출정식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후보는 보궐선거를 하게 돼 선거비용 40억 원이 들게 됐지만 더 많은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현 정권의 오만함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40억이 누구 애들 장난입니까? 40억이면 우리 강서구의 어르신들 쉼터 경로당 1년 내내
냉난방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적 사명감을 갖고 일하다가 생긴 일이라며 두둔했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공익 제보자로서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비리나 또 개인적인 어떤 잘못으로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도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홍 원내대표가 어제 전화로 취임 인사를 하자 문 전 대통령은 당을 잘 추슬러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선대위원장이라도 된 듯 고비마다 정치의 한복판에 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총선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승부인 만큼 남은 10일간 여야 모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